근데 어머니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사주팔자가 굉장히 높다 하세요. 운에처럼 신가물도 있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옆에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대기보다는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가 헤쳐나가야 되는 사주일 거라 그러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엄마가 지금 혼자가 아니시죠. 네, 가정있지요. 네. 근데 어머니 제가 외남되지만 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근데 어머니가 지금 가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꾸만 성이 다르고 본이 다른 불의가 따라든다 그래요. 성이 다르고 본이 다른 네. 대주님은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아저씨 제시야. 제씨, 어머니는? 저는 우가요. 우씨? 예. 근데 제씨하고 우씨가 아니라 자꾸만 다른 조상들이 어머니한테 낀다 그러거든요. 다른 조상이면은 그러면은 긴가가요? 혹시 어머니가 지금 제씨 아버지를 만나셨잖아요. 예. 이게 초혼이세요? 아니요. 아, 그죠. 네. 그러니까 자꾸만 성이 다르고 본이 다른 부리가 따라드는데, 이게 한 부리, 두 부리가 자꾸 따라든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그렇게 따라드는 형국인데,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지금 아버지랑 같이 살고는 있지만, 자꾸만 방해 공작을 한다 그래요. 두 분이 사사로운 걸로 싸우거나 어떻게 보면 우리 우씨 엄마가 원체 엄마 자체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쉽게 이해를 해주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승전결 육하원칙 원리 원칙으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우씨 엄마의 사주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을 이해를 시키고 내가 어떻게 보면 같이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시 아빠랑 우시 엄마 사이도 자꾸만 치그덕 뻐그덕이 따라든다 그래요. 네, 안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지금 당장 또 갈라쓰기에는 이상하게도 또 내가 칼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계시다 그래요. 근데 웃긴다. 왜한 지붕에 있지만 이불을 따로 덮어요? 벗은 지 오래됐어요. 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 보니 어머니가 원체 외로운 사주인데 더 외롭겠다 그래요.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엄마 사주팔자에 내가 자손이 셋이 점지가 되세요. 그래요. 네. 원래대로라면 점지되는 자손이 셋인데 지금 어머니도 사주팔자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우리네처럼 신가물도 있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사주팔자가 평탄하지만은 못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내 자손 둘은 내가 가슴에 묻어야 되는 형국이다라 그러시거든요. 지금 자손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아들 하나 있어요. 하나는 5년 전에 보냈고. 5년 전에? 그 전에도 하나가 또 보냈어야 되는데. 그 전에요? 그 전에는. 뭐 자기가 잘 모르실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는 제가, 예, 있으셨죠? 뭐, 맞았어요. 예. 네. 그렇다 보니 점지되는 건 셋인데 그 셋이 다 어머니 팔자가 높다 보니 다 빛을 볼 수는 없다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이상하게도 제가 지금 눈 뜨고 있는 자손은 선생님이 하나일 거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5년 전에도 어머니가 아픔을 겪으셨고,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그 자손마저, 살아있는 자손마저,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는 좀 아픈 손가락일 거라 그래요. 네, 장애가 있어요. 아, 장애가 있어요? 발달장애, 말도 8살에 하고, 뭐 지금도 뭐 또래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는 아픈 손가락으로 따라들어야 되는 자손이 맞는데 모르겠어. 이상하게 엄마만 보면은 제가 원래 제 내림굿에도 안 울었거든요. 근데 콧잔등이 시큰해져. 그리고 울 때가 아파.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남들 눈에는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도 살려고 아둥바둥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미운하고 우나 내 새끼고, 그래도 엄마가 아픔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새끼 끌고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정말 무슨 일인지,
어떻게 보면은 자꾸만 바깥으로 돌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엄마를 오히려 그냥 미치게만 만든다 그래.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뭐 남편한테 남편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살고 있어요. 또 헤어지기도 힘들고. 좀 제가 좀 그런 게좀 아주 궁금하긴 해요. 지금 제가 요렇게 참고 요렇게 그냥 이렇게 지금 저는 이제 또 그냥 갈라 하거든요. 애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또 제가 봐야 되니까 아빠는 애를 잘못 봐서 지금 제 이렇게 그냥 막 남편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쭉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또제 팔자가 또한번더 갈아타야 되는 건지 그런. 근데 어머니가 모르겠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한번더 갈아탈 기운은 있어요. 네. 그리고 어머니,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고 숨이 콱콱 막히거든요. 첫째 자손이 아까 5년 전에 뭐 갔다 그랬잖아요. 뭐 사고로 갔어요? 아니면은 근데 왜 이승을 못 벗어난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승사자가 앞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한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이 많이 지거나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살아생전에 한이 많아서 내가 네 명을 끊는 경우가 저승사자가 앞을 안 쓰거든요. 지가 뭐 그러니까 제가 안 키우고 아빠 쪽이 길렀는데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좀 밧줄도 하고 이래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뛰어내렸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숨도 안 쉬어지고. 제가 참 꽃다운 나이인데. 가까운 데 가서 물어봐도 저는 혹시나 타살인가 싶어서 물어봐도 타살 아니라 해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승사자가 앞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 그러거든요. 잘안 봤어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이런 쪽에서 봤을 때. 그러기 때문에 이게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살을 한 경우에는 앞을 안 열어줘요, 판관들이. 그러면 이게 이승에 더돌고 있는 거예요, 못 가고? 네. 17, 18. 아이가 몇살때 그랬죠? 19. 그죠? 9수 때. 근데 17, 18 때부터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뭔가에 되게 핍박을 받았네, 애가. 핍박을 받았어요. 네. 뭘 받았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의지를 해야 될 어른들이 오히려 의지가 된게 아니라 아이의 그러한 방황을 또 부추긴 꼴이고 내가 마음을 좀 기댈 데가 필요한데 맞아요. 제가 지금 밑에 애가 좀 장애다 보니 또 어찌 보면 이렇게 빨리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눈물이 나나 보다. 그랬지. 걔가 좀 맺힌 게 많다 해서 제 딴에는 한다고 했거든요. 했는데도 또 아직 이승이 있네요. 이거는 어머니 한 번만 풀어준다고 될게 아니라 길을 석세 번은 갈라줘야 돼요. 그 죄가 무겁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지금 저기 올해 지금 8월달 정도에 또 이사 집을 사가 갈라 하거든요. 없는 동네. 문성원도 있나요? 올해 이사. 그거는 있어요, 이사원은. 근데 이사일 수도 있으시고 어머니가 잘 가시는 것도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의 죄라면 죄고 어떻게 보면 내 부모들의 죄라면 죄인 거잖아요. 자식이 그렇게 된 건. 맞아요. 이거는 어머니가 꼭좀 아이를 좀 제대로 달래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둘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발달 장애가 있다. 아픈 손가락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가 향후 1, 2년 안에 조금 밝게 변할 거라 그래요. 밝게요? 네. 조금은 아이가 발전이 있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몰라, 우리 할머니가 지금 그러네. 엄마 이거 버릴까 말까 한데. 내 새끼지만 힘든가 봐. 근데 될 수 있으면은 근데 버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엄마 마음이 많이 지쳤나 봐. 네네. 그러니까 버릴까 말까 버릴까 말까 이 생각도 드는데 어쩔 때. 근데 엄마 1년만 고생해요. 여지껏 네. 해왔는데 그까지 1년 못하겠어? 예예.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제가 저는 특수학교 멀리 쪽에 이렇게 이제 기숙사에 보내려고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그것도 버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끼고 그럼, 있어. 네네 알겠습니다. 엄마도 알잖아요. 자식은 가장 큰 게 내 부모의 정이 있어야 되고 내 부모의 사랑 먹고 자라는 게 새끼들인데. 네네. 그러니까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애를 잘못 그걸 해서 애가 발전이 없을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면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제가 좀. 아직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뭐 이해는 나중 뭐 말할 줄인지 몰라도 무슨 제가 뭐 한 가지라도 특기가 있으면 한 가지를 밀어주고 싶은데 지금. 근데 아이가 아직은. 아직은 네, 아직은 빛을 못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1년 뒤에 아이가 네. 좀 더 발전이 있고 나서 그때 가서 선택해도 늦지 않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떤 쪽으로 네. 밀어주라 이런 거는 좀 아직 없다 그죠? 아직은 없어요. 네. 네. 왜냐 아직은 구운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네. 1년 네. 동안은 엄마 사랑 먹고 자라야 되는 시기라고 하니까 조금만 네. 어머니가 사랑 좀 듬뿍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부사님. 네. 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분은 뭐 건강이랑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엄마가 골치석이면 골치석이지 제시 아빠가 골치석일 리는 없대. 네. 뭐 완전 뭐 하숙생이지 뭐 지금. 맞아요. 네. 근데 저기 뭐 이렇게 저하고 헤어지려는 그런 그건 없으니까. 그거는 없어요. 없어요. 하숙생인데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참 네. 웃겨. 엄마 근데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그런다. 없는 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좀 달라는데 조금 주래. 엄마 근데, 뭔 말인지 알 거야. 눈치가 빨라서. 근데 너무 이제 사실 각방 이래서 없으면 안 되는가 봐요. 이제 애가 요렇다 그러고 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나이도 있고 뭐 이제 뭐 일이 좀 불편해지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네. 의무방어전이래. 의무방어전. 네. 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서방님 해줘. 네. 그 사람은 그거면 된대. 엄마한테 좀 어려운 숙제겠지만 조금만 네. 해줘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저한테는 뭐 그런 건 없죠. 보살님 뭐 뭐라지 그거를 뭐 상문이를 사고 이런 건 없고. 올해 상문이 되거나 그런 기운은 크지는 않으세요. 네네. 네. 그러기 때문에 이사 잘 하시고 네. 어떻게 보면 큰 아들은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지금 보이는 행색이 그래. 큰 아들은 조금 어머니가 한 번 더. 정정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 이번 달에 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러면 보살님 부산에 계신다니까 제가 네. 한번 연락드릴게요. 제 보살님 화면 있거든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올바르고 깨끗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바로 깨끗하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유튜브에 제 전화번호 나오니까 연락 주세요. 말씀도 내어드려요.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